안녕하세요,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진짜 여름이에요. 이제는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땀이 막 나가지고 제가 지금 또 손수건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수시로 닦아내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피부 자극은 겨울보다 지금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땀이 많이 흐르니까 또땀 닦아내지 기초를 발랐기 때문에 이 유분감이 겉으로 뱉어내는 게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땀과 같이 배출이 되면서 미끌미끌미끌하니까 또 닦아내죠. 선크림 발라니까 뭐 얼굴은 또 텁텁하고 답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자극은 더 심하고 또 열감이 계속 세수를 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또 샤워를 해도 열감이 오히려 확 올라와서 얼굴이 막 후끈후끈해지잖아요. 진짜 피부 노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요런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손대서 닦아내 이러면서 유수분은 부족해. 이때 아무나 다쓸수 있는 효자, 수분 콸콸 미스트 에센스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분과 수분이 많이 부족해서 속건조, 당김 이런 게 심하거나 피부 진정하거나 이제 세정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수 있을 때 이게 좋다 이렇게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요 날이 더워서요 일반 기초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이 되게 커요, 일반 화장품은.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 덥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러게 되면 그 유분감이 바깥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땀 닦느냐고 싹 닦아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피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밖에서는 계속 건조한 상태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서 피부를 좀 진정시키는데 어때요? 세수하고 나서도 더 후끈후끈하고 막 열이 나잖아요. 이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쓰기에 너무나 좋고요. 일단 요즘도요. 이 피부가 그러다 보니까 늘어지잖아요. 속은 건조한데 겉에는 늘어져. 그러니까 노폐물이 모공이 열린 채로 있으니까 모공에 노폐물이 아무래도 더 많이 쌓이잖아요. 이러면은 피부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확 뒤집어져. 홀랑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열감도 있는데 뒤집어지니까 또 빨갛게 홍조도 올라오고 거기다 그 홍조가 또 진정되려면 막 가려워가지고 또 이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악조건인 게 요즘 우리가 피부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지경인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집에 항상 상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워터인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이겁니다. 생리식염수, 다 아시죠? 생리식염수에는 약간의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자극이 될 만큼 우리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트러블이 많이 있거나 지성이시거나 열감 있고 홍조가 올라오시는 피부에는요 굉장히 빠르게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소금기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 워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할 때 수분을 채우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일반 화장품처럼 분자량이 얘가 크지가 않아요. 분자량이 작아서 흡수가 잘 되고요. 식염수의 장점은 뭐냐면요. 내 얼굴에 있는 열을 다 떨어뜨릴 때까지 쿨감을 계속 지속시켜줘요. 그래서 열이 다 떨어져야 그 쿨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있는 열감을 화장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러면 바를 때뿐이고 조금 있으면 열감이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식염수의 장점은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면 심하신 분들은 빨갛게 이제 홍조가 올라오거든요. 그런 홍조를 진정시키기도 하고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요. 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시키고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뜨겁게 열감이 있는 피부를 열이 점점점점 떨어질 수 있게 쿨감을 계속 지속시켜줘요. 아주 막 크게 특별하지 않은 피부에는
다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피부를 세살을 싹 돋게 하면서 피부 장벽을 높여서 봄, 여름철 약해진 피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냥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기미가 올라오려고 할 때 이걸 발라주게 되면 기미가 또 차단되고 또 안 올라오고 올라온 착색도 또 지우면서 세살을 아기 피부처럼 돋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마데카솔 겔입니다. 정말 구하기가 어려웠고 없어서 못 썼고 구하고 싶어서 먼 데까지 가서 진짜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저는 쓰고 있고요. 진짜 그냥 우리가 쓰는 재생 무슨 화장품 이런 것보다 마데카솔 겔이 진짜 좋아요. 일단은 의약품이지만 피부에 세살을 돋게 하고 모공 청소를 해주고 넓은 모공에 있는 노폐물을 다 빼주면서 모공을 또 조여줘서 축소도 시켜주고 피부에 상처가 났다거나 여드름이나 트러블로 인한 가려움증도 완화하고 트러블을 빠르게 재생시키면서 회복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기 피부처럼 세수를 하면 피부가 그냥 맨들맨들 해갖고 모공이 안 보일 정도로 피부를 그렇게 개선을 시키다 보니 이게 없어서 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진짜 좋아서 얘랑 같이 지금 쓰시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데카솔 겔에는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여기 들어있어요. 병풀 추출물이라고 다 아시죠? 같은 성분이 여기 들어있다 보니까 피부 콜라겐이 우리가 빠져나가니까 느껴질 때 속피부, 겉피부가 가운데 그 중간층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되게 좋은 게 콜라겐을 합성시키는데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키고 그리고 피부가 상처가 나거나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올라왔을 때는 피부를 빨리 회복시키려고 얘가 막 재생의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있는 안 좋은 노폐물이나 각질이나 블랙헤드나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싹 그거를 다 벗겨내다 보니까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새살이 싹 돌으면서 깨끗한 피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아지는 건데 피부가 그만큼 되게 많이 좋아지고요. 이거는 일반 화장품 영양크림 같은데 섞어서 바로 바르고 주무시고 다음날 닦아내시면 되게 많이 좋고 우리가 또 비타민C 파우더를 기미 관리하느냐고 많이 쓰시잖아요. 오히려 비타민C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품에다 섞게 되면 물화되잖아요. 산성이라. 근데 겔에다 섞게 되면 물처럼 그렇게 되진 않아서 저녁에 주무시기 직전에 요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싹 바르고 주무시게 되면 다음날 피부도 굉장히 더 좋아지거든요. 쓰는 걸 보시게 되면 저는 일단 그냥 이렇게 빈통에다가 지금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미스트통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지는 못해요. 식염수에 약간의 소금기가 있어서 갖고 다니면서 바르지는 못해요. 아침이나 저녁에 화장하시기 직전에 세수를 하시고 마지막 단계에 얘를 화장솜에 올려서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싹 뿌리시거나 하셔가지고 일단 흡수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물로 한번 싹 물을 얼굴을 헹궈내신 다음에 그 위에다 기초를 하시게 되면 화장도 더 잘 먹고요. 열감이 훨씬 더 덜 느껴지거든요. 정말 식염수를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우리가 화장품 많이 쓰지 않아도요. 피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약국에 가시게 되면 소분해서 쓸 수 있는 식염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쓰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게 되면 피부가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장솜에다 얘를 먼저 이렇게 살짝 한번 묻히시고 뜨끈뜨끈한 곳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올리시고 이걸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뜨끈뜨끈하고 자극이 받고 막 이랬잖아. 그런 피부에 정말 이렇게 하시면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막 시원한 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쫙 이렇게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아우 정말 살 것 같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게 너무너무 시원해서 지금 쓰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이렇게 쭉 그냥 저는 이렇게 따로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하면 흡수가 다 돼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시게 되면 착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너무 좋고, 미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또 이렇게 하기가 또 불편하다, 화장솜 없다 이러신 분은 미스트 통에다 담아서 그냥 뿌리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얼굴에 이렇게. 그냥 목까지 딱 열감 있는 얼굴에 그냥 이렇게 뿌리세요. 그러면 너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촉촉하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화장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겉에 남는 것도 없고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싹 먹어요. 먹으면서 하루에 부족한 수분을 이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목까지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흡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지. 어렵지도 않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지. 피부는 빠르게 회복시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딱 쓰시기 너무 좋아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미스트 통에 이렇게 두 개를 하셔가지고 화장솜에다 이렇게 해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열감이 조금 더 있는 데는 미스트 통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요거 만드는 거는 요거를 이제 각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따세요. 이게 너무 좋아, 쓰기가. 우리가 에센스처럼, 이렇게 토너처럼, 피부 진정 미스트처럼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호대박이 나요. 다음날 피부를 얼마나 매끌매끌하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하루 종일 피부가 자극받은 피부를 빨리 재생시키고 빨리 되돌아오게 해서 다음날 내 피부가 이게 뽀샤시 한 것도 뽀샤시 한 건데 피부가 굉장히 탄력이 올라가가지고 탱글탱글 하면서 촉촉하기도 한데 매끌매끌하잖아요. 세수할 때 벌써 느끼잖아요, 우리가. 진짜 막 촉촉한 그런 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그러면 요만큼 되거든요. 거기다가 마데카솔 겔을 짜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 번만 딱 짜주면 돼. 쭉한 번. 진짜 그냥 콩만큼 놔주시면 밑에 동글동글 이렇게 있죠. 요거를 계속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흡수가 다 되고 나면 이제 흡수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흡수가 다 되면 얘를 떼시면 돼요. 애기살 같아. 애기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조금 놔두면 금방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흡수되니까 흡수되고 나면 맑은 물로 세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진짜 진짜 좋아요. 꼭 써보세요. 정말 진짜 좋아요. 마데카솔 겔 이거 해가지고 이래서 이제 피부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맑은 물로 헹굼하셔야 되고, 오늘은 마데카솔 겔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고요. 일단은 화장품이 아니고 어떤 약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거를 같이 결합시켜서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만이 덜 늙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